안녕하세요. 글피정보도서관 봉사자 박보남입니다. 오늘은 오줌을 누고 잘 걸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미루는 친구들하고 같이 산으로 놀러 갔어요. 한참 재미있게 놀던 미루는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오줌을 누었어요. 아래서 놀던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얘들아 얘들아 장난꾸러기 미루가 오줌 싼다 모두 모두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미루는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깔깔깔깔깔 대면서 웃었어요. 한참 웃던 미루는 눈을 떴어요. 오, 내가 꿈을 꿨네? 그런데 미루는 자다가 옷에다가 오줌을 쌌어요. 옷도 이불도 흠뻑 젖었어요. 어떻게 내가 오줌을 쌌나 봐? 옆에서 같이 자던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어요. 미루는 어젯밤 자기 전에 얘들아 잠자기 전에는 수박도 물도 먹으면 안 돼. 잠자기 전에 꼭 오줌을 두고 자야 된다. 알았지? 엄마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만 미루는 수박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박을 맛있게 많이 많이 먹었어요. 형아, 나도 수박 먹고 싶어. 나도 좀 줘. 안 돼! 너는 수박 먹고 자면 밤에 오줌 싼단 말이야. 저리 가! 미루는 이렇게 말하고 혼자서 수박을 다 먹어버렸어요. 엄마가 내가 오줌 싼 줄 알면은 동생 앞에서 나를 큰 소리로 혼내실 거야. 미루야! 어제 분명히 엄마가 잠자기 전에 수박 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오줌을 꼭 넣으라 그랬지. 왜 말을 안 듣고 오줌을 쌌지? 이 소리를 들은 누나는 얼라리 꼴라리 얼라리 꼴라리 미루는 오줌 싸게래 오줌 싸게 오줌 쌌대요. 큰 소리로 친구들한테 가서 소문을 내면은 앞집에 사는 여자친구 나래가 알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이제 놀지도 못해서 어떡하지요? 아, 내가 오줌을 누고 잘 걸 잘못했나 봐. 미루는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한참 있다가 미루는 동생 옆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동생의 옷자락을 높이 들었어요. 그러자 동생은 미루가 오줌을 싸서 흠뻑 젖은 자리로 띠르르 굴러가서 툭 하고 계속 자는 거예요. 이것을 본 미루는 잘 됐어 잘 됐어. 이제는 엄마가 내가 오줌 싼 줄 모를 거야. 그리고 동생이 오줌 쌌다고 동생을 혼낼 거야. 아유, 아유. 미루는 너무너무 좋아서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미루는 한참 있다가 엄마! 엄마! 동생이 오줌 쌌나 봐요. 옷도 이불도 흠뻑 젖었어요. 불렀어요. 방으로 들어오신 엄마는 동생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미루 옆으로 다가오셔서 아이고
미루야, 속옷이 흠뻑 젖었구나.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엄마는 미루의 옷을 다 갈아입혀 주셨어요. 미루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가 미루가 거짓말한 걸 다 아셨어요. 엄마 죄송해요. 흠뻑 젖은 이불을 마당에다 널으시고 엄마가 말했어요. 미루야, 자다가 오줌 마려우면 어떡하지? 네, 벌떡 일어나서 변기에 가서 누워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밤이 되었어요. 미루는 엄마, 엄마! 잠자기 전에는 수박 먹으면 안 되지요. 물도 마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기 전에 오줌을 꼭 넣어야지요. 미루는 변기 앞에서 오줌을 누면서 씩씩하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